산업은행이 오늘 이사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넘기는 안건을 가결하고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종 인수는 빠르면 올 연말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노조는 밀실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대중공업 그룹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매각을 위한 본계약도 체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중간 지주사인 합작법인을 만들고 산업은행이 주식을 현물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민국 조선업의 새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변수는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이달부터 대우조선 실사를 시작해 올해 말까지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조는 매각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노조는 서울 상경 집회를 열고 일방적인 밀실 매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조선소의 인력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경남과 부산 지역 협력업체들의 몰락을 초래 지역 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정상화된 대우조선을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현대자본에게 헐값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우조선 노조원들은 산업은행 진입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빚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위해 현대중공업이 주총 장소를 바꿔가며 회사 분할을 의결했는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늘 대우조선으로 현장 실사를 나갔지만 노조의 정문 봉쇄로 진입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소송전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노조와 시민단체가 인간띠를 만들어 출입문을 막아섰습니다. 노조원들은 몸에 쇠사슬을 묶은 채 출입문 6곳을 모두 봉쇄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등에서 온 실사단은 노조 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사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대우조선 지혜의 방침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실사단은 결국 4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회사 매각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실사 역시 명분 쌓기 용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이 밀실야합 재벌 특혜, 이거와 관련해서 현장을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이걸 과연 누가 승인하고 도와주겠습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 계약에 현장 실사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재시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현장 실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장 실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현장 실사를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저희들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현장 실사는 결렬됐지만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위해선 현장 실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지난주 주총장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한 데 대해 민형사 소송과 법원 강제금 집행신청 등 법정 대응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오늘 전면 파업을 실시한 노조 역시 사측이 기습적으로 주총 장소를 바꿔 회사 분할을 의결한 데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대립은 이제 소송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현장 실사가 노조 거부로 또 무산됐습니다. 실사단은 경영진만 잠깐 만나고 돌아갔지만 실사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기간 연장 여부가 주목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실사단이 다시 거제를 찾았습니다. 지난 3일 1차 현장 실사를 시도한 지 정확히 열흘 만입니다. 최고 재무관리자인 조용철 현대중공업 부사장까지 함께와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사단은 현장 실사에 앞서 노조 측에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또 왔고요. 그리고 그 이번에는 그 노조하고 좀 진중한 대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그룹 그 CFO이신 그 조용철 부사장과 같이 왔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 노조는 매각 철회 없이는 어떤 대화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조선소 출입문 6곳을 모두 봉쇄했습니다.
정말 대화를 하고 싶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매각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게 얘기할 용의가 있으면 저희는 만날 용의가 있고요. 실사단은 대우조선 경영진과 짧은 간담회만 갖고 1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14일까지인 현장 실사 기간을 더 연장할지를 산업은행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혀 기간 연장 여부가 주목됩니다. 실사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반드시 이 실사는 꼭 이 딜이 종료될 때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사 기간을 연장하면 현재 진행 중인 결합심사에 부담을 주게 돼 실제로 연장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한편 대우조선 매각 중단을 공식 촉구했던 병강용 거제시장은 현대중공업 실사단에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제시와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매각 발표가 난 지 2년이 넘었습니다만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구조 조정 등을 우려하면서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경상남도의 역할을 촉구하면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경남도청 앞에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2년 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발표 이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대우조선 노조가 매각을 반대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없는 데다 경남의 기자재 업체 1,300여 곳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 기자재 업체를 100% 전량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자재 업체는 불을 보듯 줄도산에 이어질 것으로.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일정 부분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그거를 지을 수 있는 고기량자 확보가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인력 유출 등의 이슈 등을 지금 좀 해결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현안이 아닌가. 노조 측은 경상남도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매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 거제시처럼 김경수 도지사도 정부의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해달라는 겁니다. 경남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우조선 매각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게 이후 거제 경제와 더 나아가서는 경남 지역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기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 인수기한은 6월 말.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합병의 퀴를 쥐고 있는 유럽연합 EU의 기업결합심사가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EU의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는 유럽연합 EU의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가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주장고 기준 대우와 현대의 LNG 운반선 점유율이 58%로 결합 후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지적 속에 코로나까지 더해져 심사가 지연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심사 통과를 위한 전략을 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 없는 승인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안 된다면 무슨 레미디를 하면서 그걸 시정해 나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저는. 점유율을 낮추라는 조건부 승인도 허용하겠다는 건데 이럴 경우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의 일감 위주로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최소 40%대 이하 점유율로 낮추라고 조건을 붙이면 1도크, 2도크, 로얄 도크를 모두 폐쇄하고 상선 부분 생산도 중단할 수밖에. 때문에 결합심사 결론을 앞둔 대우조선은 물론 지역사회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분명 생산시설의 축소와 인력 감축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건부 승인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3년 가까이 끌어오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이 무산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시장 독점을 우려해서 불승인 한 건데 거제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대우조선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제입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승인했습니다. 2019년 3월 대우조선의 민영화 계약 체결 이후 3년 가까이 끌어오던 인수합병이 무산된 겁니다. 이유는 두 기업이 결합하면 LNG 운반선 시장에서 독점이 고착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LNG 운반선 수주 비율은 87%에 달했습니다.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좀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분야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경쟁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병에 좀 제동이 걸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 결합 심사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은 그동안 대우조선 해양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주변 환경이 조선사람 미래에 대해 급박하게 변하고 있지만 저희는 매각으로 인해서 지난 3년간 물적, 인적 투자가 타 동영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하된 것도 사실입니다. 대우조선 매각 반대와 원점 재검토를 위해 싸워온 지역사회와 거제시는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번 결정으로 조선사 간 경쟁을 줄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겠다는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대우조선의 민영화는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당장 인수합병 무산으로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조 5천억 원을 지원받지 못해 재무구조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 부채 비율은 300%에 육박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수출 기관 사람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준비와 실천들을 해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대우조선 해양의 자생 방안을 산업은행에 건의하고 지난해 발표한 조선 산업 활력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